누님한테 스위트피 선물 주고 누님한테 말 걸고 누님? 아 누님 또 안 일어났네. 누님 10시에 행동 시작해. 말부터 걸어야 되니까 빈 곳을 하고 안녕. 오늘따라 산이 예뻐 보여.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이 더 예뻐요. 말이 안 걸어지는구만.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것들이에요. 하하호호. 탔나요? 됐다. 아 됐다. 누님 북한됐어. 드디어 장모님 이겼다. 어 다행이야. 장모님이랑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10개만 되면 돼. 이건 또 뭐야? 아 대체 이걸 어찌 꺼내야 하는지. 조진님? 뭐죠? 편지를 못 꺼내고 있어? 높아가지고? 우리 또 착한 팬이 누님께서 도와주네. 밀러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착해? 잃어버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헤헤 여기 있어요. 내가 전에 혼자 산 적 있었다고. 그리고 이 정도 주변에 혼자서 움직이면 살 수 있다고. 지금 넌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게냐? 화내고 있어. 풍 혹시 우릴 보고 있었어요? 팬이 난 너가 친절을 베풀려고 했었다고 생각해. 조지가 혼자식에 두었어야 했어. 그래서 짜증을 내신 거야. 난 그냥 생착했던 길이었어. 이건 페니한테 편드는 거고 이건 조지 편드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방친 거 같은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나을라나? 페니 편 들어주는 게 나을라나? 모르는 척하다고 처음 본 척해야 되나? 페니 편 들어보자. 고마워요. 얼굴 빨개진 거 아니야 이거? 기분 탓인가? 불굴해졌어. 나는 그냥 조지 할아버지 돕고 싶었을 뿐이야.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다 됐어. 반했다 반했어. 조지 아저씨 미안합니다. 내가 좀 생선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어. 맞아? 어. 아가씨가 나 친절하게 도우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말이야. 생선 안 갖다 드려도 되겠다. 괜찮아요 밀러씨. 당신 마음 이해해요. 팬이 도덕 선생님? 됐다. 나이가 든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단순히 우리의 삶과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씨. 나이가 든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부분이 아닐까? 아니지 우리도 늙으니까. 이건 3번이다. 맞는 말이야. 전적으로 동의해요. 항상 어르신들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 테고 또 존중받고 싶어 할 테니까요. 됐어 됐어. 이거 뭐 하트 한 다섯 칸 된 거 아니야 이거? 여하튼 좋은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어요. 풍 이만 가볼게요. 아이고 아 여기서 또 보네요? 예? 어디 가세요? 뭐야 그래도 두 칸이잖아? 아 이거 올리기 힘들어. 어 되게 잘 된 거 같았는데. 잠깐만 침착해. 물 뿌려. 물부터 뿌려야 돼. 오늘 물 뿌리고 광산 가기로 했죠? 일단 우리 작물들 다 죽는다. 블루베리 4,000원짜리. 그 다음에 무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 무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제 페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친해져서? 아 좀 그렇잖아 그래도. 갑자기 막 방에 들어가기 초대도 안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고 물 주자. 업그레이드 된 물이 다 간다! 이게 뭐야? 길을 모으면 색깔. 이게 뭐야? 좋은 거 맞아? 시간이 더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한 거야? 뭐야 이게? 원주 사는 것도 아니고. 미치겠다. 연타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이. 붕. 에너지 덜 쓴다고? 아 그건 좀 괜찮구만. 에너지 돌려. 자,
효율적으로 하자. 잘 봐요. 셋셋 셋셋. 아 뭐야 물. 셋셋 위로 세로로 셋셋 셋. 아아우 취소하면 돌아올라나? 아 뭐야 멍청이. 어 에너지 덜 담은 것 같긴 하다. 그쵸? 자 물 다 줬듯셈. 뭐야? 아 이거 내 사과나무지. 어쩐지 너무 빨리 자. 이건 뭐야 그러면? 넌 누구야? 난 이게 사과나무 줄 알았어. 어쩐지 빨리 자랐더라. 이거 내 사과나무 가을에 출소할 것임. 그 다음에 마요네즈. 자 마요네즈. 아 마요네즈 그것도 만들어야겠다. 마요네즈 넣어놓고 오늘 강산 가기로 했죠? 강산 강산. 어 이거는 내가 먹을 거고 물은 넣어놓고 엑스 필요할까? 이끼는 끼고 칼 업글 칼 업글 달 닭 쓰담 쓰담. 아이 아이 녀석들 이거 그렇다고 알 두 개씩 낳지도 않던데. 야 한 마리 어디갔어? 얘네 어디갔지? 아 몰라 바빠 지금. 벌써 1시 안돼 강산 가야한다고. 빨리 칼 업글 내일 가야겠다. 일 올라가야겠네. 벌써 1시 40분이야 어? 강아지 물? 아 지가 먹으라 그래 알아서. 어? 누구시죠? 캐롤라인. 아, 말 걸지마. 싱글도 아니고 그냥 공략 못하는 사람이야. 잠깐만요 그거 어딨죠? 모험가 길드? 여기 끝에였는데 그쵸? 어드벤처 길드 쭉 오른쪽 위에 쭉 오른쪽 위에 여기 조자마트고요. 동굴은 마우스 안 쓰면 힘들다고? 왜? 어? 일로 갔다가 어? 아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다리는? 어 위에 가지도 못하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쪽으로 쭉 쭉쭉쭉 보라색 꽃이다. 스위트피. 어? 금이야 금. 이거 다음주에 우리 누님 갖다줘야겠다. 그 다음에 저기 로빈 저기 포도 있네요. 저 토끼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 어? 스페이스 베리. 그 다음에 여기가 강산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드벤처 길드 모험가 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칼을 업그레이드하고 갈게요. 칼이 너무 약해가지고 못 잡더라고. 뭐야 프로븐 어드벤처 올리. 왜 못 들어감? 칼을 아 칼을 들어야 되나 혹시? 뭐야 오늘 장사 안 해? 허가된? 나 가입했는데? 아 설마 다른 사람한테 말 걸어야 되나? 입단? 아 뭐야! 왜 슬라임 두 마리 모자라? 아 그때 죽어가지고 다시 그냥 집에 갔구나? 아 그냥 가야 되겠네? 그때 죽어가지고 오늘 4시네 조금만 뚫자. 죽어가지고 그 몇 층까지 돼 있죠 지금? 아 맞다 완전 리셋했지 우리. 맞아 맞아 죽어서 두 번 죽었잖아 우리. 슬라임이나 잡어. 네 주제에 무슨 모험가니. 그렇게 약해. 슬라임도 못 잡어. 바로 업그레이드 바로 업그레이드. 죽으면 리셋돼요. 돈도 떨어지고 들고 있는 것도 떨어짐. 됐죠? 10개 오케이. 여긴가 모험가 길드가 새로운 퀘스트를 줬네요. 나무검 운동화 자수성 반지 역백 확률을 10% 높여준다. 무기종합도 10% 나무검 3에서 7. 야 이것도 돈 주고 돈 받고 파네. 치산 조금 약하지만 멋져. 나 신발은 있어가지고 필요 없어. 요거 하나 끼고 녹슨 칼은 팔자. 녹백 확률 10% 높여준다? 드럽게 비싸네 이거. 살까? 아니야 안 사도 될 것 같아 이거. 칼만 사자. 이 사람 뭐야? 길?
Come back when you got something to show me, kid. 갔다 와서 나에게 뭘 알려주렴. 이건 뭐야? 슬라임 천 마리 잡기? 뭐 업적 같은 게 있네요. 몬스터 헬프 킵 밸런 세이프. 이거 뭐 하면 뭐 주는 건가? 뒤에는 뭐지? 아무것도 없고. 뭐 보여줄 게 있으면 오라고? 칼 그래도 업그레이드 했다. 씨. 이거 막긴가? 이거 맡기겠죠? 무슨 맡기가 있어. 15초까지만 뚫어놓자 오늘은. 슬라임 파란색이야 왜 또? 어? 초록색 아니었나? 윤석 갑자기 또 업그레이드 됐어. 세진 거 맞아 이거? 어? 이상한데. 저 녀석이 세진 건가? 저기있다 초록색 슬라임. 저딴 녀석도 잡을 필요 없어. 내려가는 게 먼저 급선무거든. 리셋했기 때문에 새롭게 빠봐야 돼요. 슬라임은 구석에 몰아넣고 때리면 금방 죽습니다. 오케이. 템 나와라. 아 돌. 둘 셋 셋 셋 셋 셋 죽어. 곡괭이로 구리. 구리 하나밖에 안 나왔어. 보시고 꽃게 여기 있다. 석영 주서. 석영 줍고 내려가. 5층마다 세이브가 되거든요. 5층, 10층, 15층, 20층 이렇게. 랜덤 길 떠라. 왜 안 되지? 체력 없는데. 어우 구리가 엄청 많네. 곡괭이도 업그레이드 할까? 광산 가기 전에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가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엄청 세질 거 아니야. 자수성이 좋아. 길이 안 나와요. 8층 내려가는 길이. 뭐야? 저기 있잖아. 그냥 있네. 나무. 제발. 저번에 여기서 그거 먹었는데 장화. 벌레 고기로 미끼 만들어. 돌아가보자. 돌아서. 돌도 많이 있어. 어, 뭐야? 깰 수 있네? 우와! 돌 한 번에 10개 먹었어. 슬라임은 무시해줍시다. 뭐 나오지도 않는데. 슬라임한테 걸리면 슬로우 걸리더라고. 에너지 없으셈. 리크 하나 먹고. 몇 시죠 지금? 9시 반.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해야 돼. 10층까지만 뚫어야겠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10층까지만 뜹시다. 10층까지만. 왜 길이 안 생기죠? 그냥 계속 파야 되나? 파다 보면 나오겠지 뭐. 10시야. 10층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10층 가서 세이브 해야 되는데. 11시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몹 잡으면 나온 데도 있다고? 여기는 몹 잡아야 되나 설마? 완전 낚시네. 아, 내일 일요일인데 토요일에 이 어두컴컴한 강산에서 이러고 있다니. 아니구요. 아까 몹이 저기 어디 있었죠? 저기 또 있다. 10시 40분이야. 지금 나와야 돼. 아니구요. 벌레? 어디야?
뭐 어디 구석대 여기 있다. 와, 들을 게 없네. 어, 해골, 해골 맵이다. 11시인데. 아, 망. 이거 해골 맵은 다 잡아야 돼. 여기 있는 거. 그쵸? 내일 오겠습니다. 집에 가야 돼. 이런 거지 같은. 호스고 무기 업그레이드인데 무기 이렇게 좋지도 않다. 근데 데미지가 한 1, 2 늘은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왔어. 내일 가면 되지 뭐. 누님 호감도 좀 쌓았어요. 두 칸 쌓았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4월 초쯤에 이제 결혼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5월 달에 결혼하자. 5월 신부. 어? 마요네즈. 12시 10분인데 8시간은 되겠구만. 이거 팔고. 자수정. 이건 팔지 말까? 자수정 필요하겠지? 팔만한 게 없네. 아까 계란 좀 넣어놨는데. 계란 어딨어, 계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잠이나 자, 잠이나 자, 잠이나 자고. 오케이. 아, 고기 판 거 지금 들어오네. 야, 빨리 7,500 모아야 돼. 낚싯대 슈퍼해삼 468골드고요. 참돔 6개에 558이니까 100원은 안 되는구만. 한 90원 정도 되나보아. 숭어 4개에 560. 숭어가 제일 비싸. 틸라피아가 제일 비싸네. 140. 참치가 두 마리에 374니까 100. 아, 이게 참치가 제일 비싸구나. 160원 정도? 깨진한 건 0원. 쓰레기는 다 0원이구만. 답은 낚시다. 알아요. 일요일 되면 요리 레시피 꼭 봐야 돼. 낚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리가 좋나요? 이번 요리는 생선구이예요. 이 요리를 만들면 제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미쳐 날뛰곤해요. 심지어 사람을 따로 시켜 그 녀석들 뛰어올라 먹어치우기 못하게 막아야 한다니까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잘 왔다. 고추. 그 다음 빨간 무. 고추 빨간색이요. 물 줘야 되죠? 물 주는 거 있어. 일단 다 집어넣고. 헷갈립니다. 다 집어넣고 필요한 것만 꺼내게. 물 주는 거 어디 갔니? 그 다음에 우리 닭들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마요네즈 꺼내고. 닭들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야, 왜 안 먹었어 하나. 누가 또 알을 안 낳니. 아, 두 개씩 낳고 그래. 아하. 오호. 하! 호!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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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로 할걸. 아하! 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길을 모아서. 아하! 아, 잘못 눌렀다. 호! 휴! 호!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하면 6칸 되나? 어우, 다 줬죠? 이거 안 준 것 같은데. 아, 뭐야. 물이 없네. 그래도 원래 기분보단 좋아졌어.
나무는 물 안 줘도 되나 본데? 물도 조금 들어가고 체력이 덜 들고 그런 거죠. 버섯 캐고. 버섯은 알아서 자라니까 뭐 그냥 기본으로 자라고. 공짜지 공짜. 아! 아! 가자. 자, 누님은 누님 선물 리셋됐네. 그쵸? 리셋된 거 맞죠? 누님 선물 주러 갑시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팔고 버섯을 다 넣고 광산을 또 갈 것이요. 넣고 스위트피 금별 어딨어? 스위트피 금별 주고요. 자, 그 다음 침착하게 번들 확인해. 여름 번들, 여름 작물, 토마토, 고추, 블루베리, 멜론 블루베리가 아직 안 자랐어. 고추랑 토마토는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블루베리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누님한테 가서 말 걸고 스위트피 하나 주고요. 두루두루 친해진다니 팬이만 판다고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은 친해질 시간이 없어. 팬이님한테 인사만 딱 한 번 하고 바로 또 강상 들어가야 돼. 되게 바쁘네. 바빠. 이드퀘스트 선피스 생일 좀 체크하고 나머지 나가리 다 필요 없어. 이장님 생일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3포 세대라고? 결혼도 지금 못할 수도 있어. 10시에 누님 일어나거든요? 뭐야, 어디 갔어? 유선 만화 보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었어? 아, 누님 어디 갔어? 10시에 벤치에 앉아있어. 벌써 떠나셨네. 저 이장님 무시해주시고. 아, 시간 없어. 광산 또 들어가. 오늘 또 오후에 들어가면 안 돼. 누님 무덤위 광산, 무덤위 벤치에 안 계시네. 누님! 또 도서관 가셨나? 10시에 여기 없으면 도서관 있어. 벌써 10시 40분이야. 누님 또 도서관 와서 책 보나 보다. 여러분, 여자 사귀려 이렇게 노력해 보셨죠? 안 사귄 게 나아. 귀찮잖아. 나 할 것도 많은 바쁜데 안 그래요? 누님 없네. 누님 저 가야 돼 광산에. 아 누님 어디 가셨지? 없네. 결혼 어떻게 했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시청자라고. 방송하는 게 데이트야. 얼마나 좋습니까? 광산 간다. 광산 갈게요. 11시 40분. 오늘은 10층까지가 목표. 저 장미 저 주실 수 있는 건가? 누님은 어디 갔을까? 여름번들 하나 더 있는데 채집하는 거 다 모았다고? 그래, 그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지? 일단 강산부터 가고. 먹을 거 없다고? 아, 그러네. 괜찮아. 5쯤 비켜라가 했다. 내가 5층까지 뚫었잖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없나? 또 뚫어야 되나? 아싸벼. 6층 운이 좋았다. 슬라임. 어? 돼지수정 공짜. 슬라임 잡아야 되나?
빠르게 판단. 안 나오는데 이놈들? 체력이 별로 없어. 먹을 걸 안 갖고 와가지고. 열려라! 얘는 한 방일걸? 어, 한 방. 어디야? 아, 이거 또 오늘도 안 되겠네, 이거. 아, 우리 도시락 안 싸왔지? 어디야? 운도 지지리도 없어요. 저 꽃 먹으면 되나? 아, 아이, 꽃게 녀석. 잡아, 저거. 어차피 칼질은 체력 안 달거든? 에너지 안 달거든요? 나이스, 꽃게. 아, 먹을 거 주지. 통알탄 먹었다. 어? 아, 그거? 정동석이. 찾았다. 하지만 체력이. 이거 안 차네.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없어, 체력이. 홍화탄으로 바이프 시자고. 한 번에 찾는 거 아니면 10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 어제는 10층 쉬었는데 에너지를 안 갖고 와서. 가야 돼, 가야 돼. 탈진 걸리면 안 돼. 집에 가서 내일은 도시락을 꼭 많이 챙겨옵시다. 오케이? 좋은 광산이었다. 꽃게랑 주셨잖아. 탈진 걸리면 그 다음날 피 반밖에 안 차가지고 별로야. 내일 근데 100% 야채 잘한다. 아, 우리 그건 합시다. 어차피 시간 이렇게 된 김에. 채집. 여름철 채집이 스파이스 베리, 포도, 스위트 피. 오케이. 이거 됐어? 이거 됐고, 우리 거 집에 거 야채 자라면 된다. 돼. 어, 12시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상단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거를 하면은 업적이 되면서 선물을 줘요, 저한테. 저 이상한 선물을 주거든요. 마요네즈 갖다 팔고, 꽃게도 팔고, 슬라임도 팔고, 대주성은데, 대주성은 어떻게 하지? 팔아야 되나? 자, 내일 할 일 오늘 정리를 미리 합시다. 어차피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CTP 여기도 있네. 그리고 스파이스 베리, 그 다음 뭐였죠? 내일 미리 먹을 거, 버섯. 녹조류 이거 내일 다 먹을 거야. 빨간 무 아니고 무를 내일 일어나자 뿌려야 되고. 고추 있었지? 고추 있었고. 그 다음에 없어 여기는. 그 다음에 세먼 베리. 이걸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해초 다 먹을 것이요. 딸기 아니고. 낚싯대 이거 하나 팔아야겠다. 필요 없잖아 이제, 그쵸? 산호도 팔아버리자고? 오케이. 지금 시간 있을 때 정리를 좀 합시다. 낚싯대 안 팔아지네. 싸고, 쓰레기를 안 팔아지나봐. 낚시 아저씨한테만 팔아지는 건가? 낚시하러 갈 때 팔아야 되겠구만. 포도. 그래, 포도. 세몬베리도 가지고 와. 내일 다 먹을 것이야. 먹을 거 너무 많이 챙겨가는 거 아니야? 해초도 이렇게 많은데? 13 에너지밖에 안 되지만. 25에너지, 녹조로 13, 13. 요 정도면 하루면 될 거야. 아마 시간 모자라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챙길 거 없죠? 자수정. 도토리.
금고추 말고 일반 고추? 일반 고추가 없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아, 여긴 내 일반 고추? 금고추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자랐지, 애들. 정리 다 됐어? 그러면 내일은 여름 작물, 토마토, 고추 있고요. 블루베리, 멜론 자라면 타고요. 토마토 어딨어, 토마토? 토마토 아직 안 자랐어? 토마토가 안 자랐네. 토마토 있어야 되는데? 밀 다 자랐어, 이거? 아, 다 자란 거야, 이거? 그걸로 뵐 수 있네. 베는 거. 베는 거 있어요. 아, 완전 정리 안 돼. 아, 이거 다 자란 거구나. 밀은 아직 필요 없거든. 이거 다 집어넣어, 이런 거. 항상 필요 없고. 벌레 고기도 지금 필요 없고. 와, 밀도 금으로 나왔다. 이거 선물 줄 거고, 이건 바칠 거고, 포도도 바칠 거고. 자, 받칠 거는 밑으로, 선물은 위로. 무기는 여기. 물 뿌리기 내일 하고, 먹을 거는 여기. 그 다음에 받칠 거 스파이스베리.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넣고. 콩알타는 폭탄인데 바위 많을 때 쓰면은 이득이겠죠. 체력 아끼고. 왜 이렇게 없지? 야채가? 야채가 없는데? 없어? 없네. 됐다. 이제 자면 될 것 같아. 그쵸? 꽃게 125원. 자, 침 찰게. 오늘 광산도 가야 돼. 월요일이고요. 아, 또 편지야. 엄마가 지역신문에서 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시골에서의 삶이 니게 딱 맞는 것 같구나. 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니요 엄마, 결혼하고 다시 올라갈래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양귀비 자랐어요? 양귀비 마약. 아, 이거 또 왜 이래. 이것도 비 침착하게. 이제 물 안 줘도 된다. 물 안 줘도 돼서 그냥 가면 되고요. 비 오니까요. 자랐나요? 자란 거 하나도 없어. 아, 더럽게 안 자라네 진짜. 됐어. 그냥 가면 돼. 그다음 계란. 계란 4개. 우와, 계란 큰 거 봐. 이거 뭐야? 큰 달걀. 아, 이게 누구야? 잘했다. 누구 거냐? 잘했어 얘들아. 호식이 너야? 얘인가 보다. 호식. 얘가 하트 반칸. 조금 사랑 줬다고 그 큰 걸 놨네. 잘했다, 잘했어. 고생했고. 큰 달걀은 큰 마요네즈 나오나? 비켜봐, 밥 줄게. 잠깐만. 큰 달걀은 30파 에너지. 장난 아니게 큰 누런 달걀이다. 큰 달걀 번들이 없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마요네즈 넣으면 안 되겠지? 두 개씩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추운데 문 닫아주고. 자, 큰 달걀 세이브. 번들용이야? 자, 우리가 채집 번들은 할 수가 있어. 가다가 마을회관에 들려서, 잠깐만요, 마을회관에 지금 버섯은 안 캐도 돼. 마을회관에 들려가지고 잠깐만 필요 없는 거 좀 넣고. 콩알탄 안 챙겼다고? 콩알탄. 마을회관에 들려가지고 누님한테 선물 줬지. 잠깐, 누님 선물 리셋했지? 누님한테 선물 주고 마을회관 들려서 번들 완료하고. 광산에 올인하자고? 팬이 양귀비 좋아해? 그럼 누님 화요일날 주자. 야, 광산에 올인해. 광산에 아침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 지금 들어가자. 어차피 지금 마을회관 10시, 9시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냥 달려가지고 광산 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밤에 나옵시다. 오늘 그냥 광산 20층 간다. 오늘 그냥 광산 올인해. 그냥 시간 없어. 광산 오른쪽에 막힌 곳 콩알탄을 부시라고? 아, 그 부셔지나? 근데 처음에 막힌 곳 있거든요? 거기 뭔지 모르겠어.
토마토 될라나?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이거 한번 해봐. 왜 안 던져지냐? 이렇게 던져야 되나? 아, 다 피달았어. 씨, 깜짝이야. 뚫렸다. 뭐지 여기? 어? 숨겨진 상점 같은 건가 봐. 빛난닌 운린앤 게임 건민시랑 운린들 진급 깍딘 끈적 개껏 드어프인데요? 뭐랜 거요? 어? 끝인데? 나중에 뭐 와야 되나 봐. 저 드어프 언어 배워야 되나 본데. 어, 이름이 드어프라고 돼 있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네. 도서관에 기부하면 드어프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도서관 기부가 그냥 헛된 건 아니고. 아싸벼, 6층. 도서관에 기부를 많이 해야 돼. 기부를 많이 하려면 이상한 야리꾸리한 걸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있잖아. 인벤 열면 시간 멈춘다고? 오케이. 창고 열어도 아까 멈춘다고 그러던데 누가? 생각이 필요할 때는 인벤을 열어놓자.